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 그거는 가짜 특검입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직원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우기는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온갖 핑계를 동원해서 대장동 특검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 그거는 가짜 특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드는 친여 인물을 특검으로 지명해서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검찰이 그랬듯이 몸통 은폐를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미 검찰 수사로 두 명의 핵심 관계자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여야가 어느 편에도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추천해서 신속하게 실체적 규명, 진실을 규명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9월 23일에 특검법 발의를 해놓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물타기용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수사의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길게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발의된 특검법안을 수정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하루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가 두 명이 사망한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 처리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직원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우기는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가짜 특검 주장하지 마시고 진짜 특검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짜 특검법을 관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